자, 구제의 보정, 약불생자 불치정각. 약불생자 불치정각. 이게 보정 써놔.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왕생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아미타불 염불을 했는데, 내지 있잖아. 적어도 남아미타불 염불을 갖다 했는데, 한 사람이라도 극락 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불치정각, 나 부처가 되지 않겠다 했잖아. 이게 보정, 이게 보정 써놔. 자,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선, 큰 서원의 배에 오른 이상 반드시 생사대를 갖다 겨눠서 극락편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에 우리에게 했나. 만일 왕생할 수 없다면 성불하지 않겠다. 약불생자 불치정각이라고 라는 하나 보정을 갖다 써주신 것입니다. 자, 시방 중생들아, 너희가 염불하면 나의 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언하기만 하면, 그럼에도 너희가 한 사람이라도 왕생할 수 없다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이렇게 법장보살께서는 당신 성불의 정각으로서 우리들에게 염불하면 반드시 왕생한다는 보정을 써주셨습니다. 이미 써주셨어요. 이거 그렇게 식금 전에 아미타불 부처님, 아미타불 성불이 이금식금 요래 대제 불설함이 당해요. 식금 전에 부처가 됐기 때문에 누구든지 염불하면 극락한다는 게 이게 확정이 됐어. 왕생의 보정서가 뭐냐 하면, 따라서 우리의 염불 왕생에는 보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보정서가 있는데, 보정서가 뭐냐면, 남无阿弥陀 육자명호가 바로 우리 왕생에 대한 보정서입니다. 남无阿弥陀 육자명호 있잖아. 보정서 이거 절대 잊어보면 안 돼. 이거 뭐, 이거는 극락행 티켓이라 생각하면 돼. 이거 뭐, 이거 잊어보면 뭐, 절단 납니다. 이거 뭐 했든 간에. 자, 그거 잘돼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래요. 어떤 사람은 남아미타불 염불을 하면서도 여전히 왕생할 수 없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 우린 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 그렇지. 하면서도, 야, 저, 과연 내가 지금 우리 불설남이타행에 일심불란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아미타불 염불만 하면, 긴 인맥경시 그 사람이 있잖아. 임종할 때, 그 사람이 죽을 때 아미타불 여재성중 현역이잖아.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분의 보살들과 더불어 그 죽는 사람 앞에 있잖아. 나타난다, 데리러 온다고 있잖아. 그렇게 돼 있는데도 지금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이면 남아미타불 염불을 하면서도 여전히 왕생할 수 없을까 걱정하고 있는 거, 우리가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도 그럴 거예요. 내가 볼때 염불을 하면서도 한70% 이상은 걱정을 하고 있을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또딴데 있잖아요. 뭐 좋다 하면 그쪽으로 또 눈을 돌리지. 그렇지. 자, 아미타 부처님께서 서명하신 보정서를 들고 있으면서도, 남아미타 육자명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염불을 하면서도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맞습니다. 그지? 아직도 관세음보살을 찾고, 지장보살을 찾고, 심여장구 대단을 찾고, 뭐, 광명진을 찾고, 이것저것 찾으려 한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아미타 부처님, 그 속에 있잖아요. 뭐, 지장, 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정근이라든가, 뭐, 심여장구 대단한 일 있잖아요. 뭐, 광명진현이 그거 다 들어있는데, 그 말입니다. 그치? 자, 아미타 부처님께서 서명하신 보정서, 나의 명호를 부르면 반드시 왕생한다. 해놓고, 이제 그게 남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께서 서명까지 해놨는데도, 를 들고서 관세음보살님을 찾아가서, 관세음보살님, 보살님이, 관세음보살님이 보시기엔 아미타 부처님께서 서명해 주신 이 보정서가 과연 나한테 효력이 있습니까? 유효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보살님의 명호를 부를 테니, 관세음보살 내가 증거를 할 테니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할 테니까, 관세음보살님께서 저를 위해서 그 위에다 서명을 하나 더해 주십시오. 이거 참, 아미타 부처님 그 서명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 위에 저를 터치를 해가지고 또, 당신한테 서명도 좀 받고 싶다, 이 말입니다. 괜찮죠? 그래야만 제가 나 마음이 나 놓이고, 왕생도 더욱 나 확신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관세음보살께서 감히 하실 수 있겠습니까? 관세음보살, 뭐, 아버지가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인데. 그거 무야하게 하십니까? 그지? 관세음보살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당신한테 관세음보살께서 어떻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너무나 어리석으니까요. 참 맞다, 그죠? 우리는 뭐, 염불하면서도 이런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우리 중생들한테. 대부분이 그럴 것 같습니다. 예.